자, 95번 같은 경우에서는 우리 선우가 질문했는데 문제 파악부터 하셔야 합니다. A, B는 지금 뭐라고 나왔어요? 자연수라는 조건에 나왔어. 우리 자연수가 제곱되어 있는 형태를 우리 뭐라고 하는지 기억나? 앞에서 공부했을 때 이걸 뭐라고 했었어? 똑같이 세 글자로 자연수가 제곱되어 있다는 걸 제곱수라고 했었어요. 기억나요? 네. 이걸 제곱수라고 했는데 선우야 제곱수 제일 작은 제곱수입니다. 에이, 1이지. 그치? 1이죠. 그 다음에 4. 그 다음에 9. 9. 2의 제곱. 9. 그 다음에 2의 제곱 3의 16. 그 다음 25. 그렇지. 그렇게 얘기할 줄 알아야 돼. 그 생각도 머릿속에 넣고선. 그럼 여기 보세요. 뭔가의 자연수를 제곱으로 나타냈지. 그 말은 무슨 뜻이에요? 150 곱하기 A가 제곱수가 돼야 된다는 얘기죠? 네. 그러면 제곱수 문제가 될까요? 그 말인즉슨 얘를 어떻게 해봐야 돼? 얘를 뭔 형태로 만들라? 얘를 이렇게 제곱, 전체 제곱으로 만들라는 얘기지? 네. 여기서 문제 파악돼야지. 얘네들의 지수를 전부 다 어떻게 만들라? 짝수. 이런 느낌으로 해야지. 무슨 말 하는지 이해 가요, 안 가요? 가요. 이해 가요? 자, 150을 소인수분해 해봤어요? 했어, 안 했어? 150 소인수분해. 안 알려줄 거야. 해봐. 불러봐. 펜 빨리 들고, 영수증 갖다 놓고. 아니면 지금 빨리 하는 거지. 150을 소인수분해하면? 소인수분해 하세요. 150을 소인수분해하면 얼마가 나오는지 얘기를 해줘야죠. 제곱수가 되어야 된다. 선우야 이해 가요 안 가요? 가요. 이해 가요? 요런 식이 되는 거니까 요 A에 들어갈 숫자로 알맞은 게 뭐냐라고 하는 거지. 근데 그 중에서 A의 조건이 뭐예요? 가장 작은이라고 그랬어요. 문제 제일 쉬운 파트라고 그랬잖아. 가장 작은이라고 준 게. 기억나 안 나? 네. 기억나요? 자 지수 얘기해 봅시다. 지수 얼마? 1. 지수 얼마? 1. 지수 얼마? 2. 2. 근데 이 지수들을 어떻게 만들어야 돼? 얘로 묶어주려면 짝수가 되어야 된다 그랬지? 뭘 건드려줘야 되겠니? 2와 앞에, 3. 그렇지. 위치 2와 3인 걸 건드려줘야 되겠지. 그럼 여기서 얼마 곱해주면 돼? 2 곱하기 3. 2 곱하기 3은 적어도 있어야 돼. 그죠? 그 다음에 가장 작은 숫자니까 더 이상 곱해줄 게 있어 없어? 없지. 그럼 A 값은 얼마라고 얘기해주면 돼? 2 곱하기 3이니까 6이라고 얘기해주면 돼. 문제는 B의 값이니까. 얘가 B 값이죠? 네. 맞아? 네. 그럼 얘는 어떻게 찾아? 자, 얘를 갖다가 싹, A가 2대 2 곱하기 3일 때, 어떤 형태로 나와요? 2의 제곱. 2 두 번 곱하니까, 3은 몇 번 곱했다? 두 번 곱했으니까, 3의 제곱. 그 다음 5는 몇 번 곱했다? 5의 제곱. 이, 바로 뭐가 된다? B의 제곱이 된다. B의 제곱이 된다. 그럴 때, B는 얼마인가요? 얘 전부 다 어떻게? 2로 묶어주게 되겠지.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가. 여기에 대한 내용은 선우야 이거 기억나야 되는데 여기에 대한 내용은 어떤 내용을 선생님이 좀 보라고 그랬었어? 지수법칙 중학교 2학년 거 좀 보라고 그랬잖아. 별표 곱하기 세모 곱하기 지워지냐? 세모 곱하기 뭐뭐 네모의 지수가 2 2 2 혹은 2 4 6 이라고 한번 해볼게요. 2 4 6 이렇게 다 짝수가 나오면 이렇게 다 짝수가 나오면 짝수가 나오면 어떤 사태를 만들 수 있다? 2, 4, 6이라고 했을 때는 자꾸 이게 지워져. 자 얘를 뭐에 대한 전체의 제곱으로 만들어낼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랬잖아. 어떻게? 얘랑 얘랑 곱해서 얘랑 얘랑 곱해서 얘랑 얘랑 곱해서 즉 별표 곱하기 세모 곱하기 네모의 뭐를? 지수 랑 뭐랑 곱한다고? 2랑 곱해서 뭐가 나와야 돼? 2, 4, 6이 나와야 한다 그랬잖아. 이 지수 법칙이다 라고 했었잖아요. 지금은 아마 외우기만 할 건데 점점 가다가 내가 더 얘기해 줄 거야. 알겠죠?
이것도 문제 나오는 거 선생님 별로 안 좋아하는 선생님입니다. 그럼 2랑 뭐랑 곱하면 2가 나와야 돼. 여기 뭐해? 1이어야지. 여기도 뭐해야 돼? 1이어야지. 여기 2여야지. 2랑 2랑 곱해야 4가 나오죠. 그 다음 뭐랑 곱해야 돼? 그냥 3이어야지. 무슨 말인지 제가? 네. 그러면 어떻게 된다? 별표 곱하기, 별표가 몇 번 곱해진 거다? 이거 전체를 제곱한다는 거? 별표가 두 번. 세모가 몇 번? 두 번이 아니라 2 곱하기 2니까 네 번. 그 다음에 네모는 몇 번? 3 곱하기 2니까 여섯 번. 그러니까 지금은 곱하기, 지금 언제는 또 더하고 헷갈릴 거야. 헷갈릴 거기 때문에 선생님이 중학교 2학년 거를 얘기해 준 건데, 그걸 배움으로 인해서 더 헷갈릴 수도 있어요. 차차 선생님이 잡아줄 테니까 계속 듣고 반복했으면 좋겠고, 일단 지금은 알아가야 될 것. 얘네들 지수는 다 뭘로 만들자? 짝수로 만들어야 얘로 뽑아낼 수가 있다. 그 다음에 그럼 여기는 어떻게 쓰면 돼? 2 곱하기 3 곱하기 5 하면 되겠죠. 이 지수들을 가끔 뭘로 나누면 돼? 2로 나누면 되는 거지. 그럼 1이지. 그럼 B값은 얼마야? 2 곱하기 3 곱하기 5니까 얼마야? 30. 그렇지. 30이 되는 거지. 무슨 말 하는지 이해 가야 안 가요? 가요. 이해 가요? 그럼 A값은 얼마입니까? 6이고요. B값은 얼마예요? 30이 된다는 거지. A 플러스 B의 값은? 36이 나온대요. 성우야, 여기 부분은 반복적으로 놓고서 계속 보세요. 내가 얘기했죠. 제곱수 만들기 학생들 진짜 많이 틀린다고. 알겠어요? 연습 한 번만 해볼게요. 연습 한 번만 해볼게요. 보세요. 자, 예를 하나 들어줄게요. 소인수 분해를 했더니만 2의 5제곱 곱하기 3의 2제곱 곱하기 5 곱하기 자꾸 지워지지. 다시 2의 10제곱 곱하기 3의 2제곱 곱하기 5의 7제곱 곱하기 11 곱하기 A. 이것이 5의 제곱수가 돼야 돼. 자, 여기에 들어갈 가장 작은 수. 5. 들어갈 가장 작은 수는? 그렇지. 5. 곱하기 11. 그렇지. 11. 이거 한 번씩만 되면 얘네들은 어떻게? 7에다가 한 번 더해지니까 8번. 1에다가 한 번 더해지니까 어떻게? 2번. 이렇게 짝수가 만들어진다. 그렇지. 무슨 말인지 얘가? 네. 그럼 이제 얘 찾아봅시다. 여기 조금 더 넘어가야 돼. 얘보다 얘 찾아보자. 그 5 곱하기 11까지 해버리면 20은 뭐가 돼요? 불러봐. 2에? 10제곱. 10제곱. 그 다음 불러? 3의 2제곱. 3의 2제곱. 5의 8제곱. 8제곱. 11의 2제곱. 2제곱. 이것이 바로 뭐다? 5에? 이렇게 나와야 되겠지. 맞아요? 안 맞아요? 맞아요. 자, 그럼 이 지수들을 전부 다 모아면 돼? 2로 나눠버리면 되죠. 불러? 2의 5제곱. 그 다음? 3. 그 다음? 5의 4제곱. 그 다음? 7. 그냥 이제 먹지 마. 지금은 이렇게 어떻게 하는 거다 이렇게 배우지만은 당연히 2로 나누게 되는 걸 이해하게 될 거예요. 알겠어요? 네. 나중에 기회 되면 지수 공부 한번 더 얘기해 줄 테니까 당연하게 이해해야 돼요. 지금까지는 외울 거 하나도 없었어요. 정의를 외우는 거예요. 정의를.